우리
기다리던 조선 땅에 우리가 드디어 오게 되다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고. 좋아 좋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조선 땅에 보내주셔서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곳에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메, 여보 저거 보시오. 저기 저 사람들 코도 크고 눈도 크고 키도 크고 뭐. 혹시 거인 아니오? 오, 어디? 오, 저 어떻게 인자 가만히 있구려. 내가 저 거인족에게 다녀오겠소. 여보 조심하소. 여봐라, 개 아무도 없느냐? 개? 여기 개는 없습니다만. 우리 말 아시오? 히힝 하는 그 말 말씀이십니까? 아니 아니, 그 말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 말이오, 말. 네, 우리는 여러분들의 글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신들 여기 왜 온 거예요? 혹시 우리 잡아먹으려고 온 거 아니오? 아닙니다. 우리들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좋은 소식이요? 네, 좋은 소식이에요. 알려드릴까요? 네, 알려주시오. 그럼 들어보겠소.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요. 하지만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나님을 거역했답니다. 결국 사람은 죽음이라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한 분을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심으로써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오메, 누구다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주인으로 영접하면 고통과 절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죽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 저 정말이요? 그럼 나같이 술 좋아하는 죄인도 믿어도 되겠소? 당연하죠. 어, 그럼 임자, 우리 예수님을 믿읍시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립시다. 예, 그럽시다.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돌아가신, 나를 위해 돌아가신 나의 구주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주인으로, 이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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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한 푼만 줍쇼. 한 푼만 줍쇼. 기쁨이 더 머니, 기쁨이 더 초콜릿. 어, 이보시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오? 나는 이름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없었어요. 아니, 당신은 글을 아세요? 저는 글도 몰라요. 저는 서당에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학교를 만들려고 해요. 나하고 함께 가세요. 제가 당신에게 글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러분 잘 봤어요? 이렇게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서 학교를 세워서 공부도 가르쳤어요. 자, 우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셔서 우리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6.25 전쟁 들어봤어요? 6.25 전쟁 알아요? 공산군인 북한군이 쳐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남한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서울로 왔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이 나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학교를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공부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도망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를 잃은 고아가 된 어린이들을 모아가지고 공부를 가르치고 밥을 먹여줬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힘든 사람들을 몰러 모아서 그들에게 밥도 줬어요. 그런데 점점 공산군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어요. 그래서 대전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도 무엇이 세워졌을까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또 공산군이 또 쳐들어왔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또 도망갔어요. 대구로 도망갔어요. 사람들이 대구로 갔더니 또 무엇이 지어졌을까요? 교회가 지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또 공산군이 대구로 내려왔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부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부산에 뭐가 세워졌을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또 공산군이 부산까지 왔어요.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제주도로 도망갔어요. 제주도에 뭐가 세워졌을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6.25 전쟁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배고프고 엄마 아빠도 잃어버리고 식구들을 다 잊어버렸지만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나중에 6.25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승리하고 이 대한민국이 다시 세워질 때 교회가 많은 도움을 주게 된 거예요. 자, 이제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돼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로 가기 시작했어요. 저기 중국으로 가기 시작했고요. 인도로 가기 시작했고요. 아프리카로 가기 시작했어요. 거기 가서 뭐 했을까요? 선교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가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일본으로도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중국으로도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도로도 가야 되고요. 네팔로도 가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저기 아프리카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혹시 갈 수 있어요? 가서 뭐 할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선교사님처럼 다른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전할게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보자. 자, 손 내리고. 나는 이렇게 많은 나라에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거예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보자.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놀랍게 일하실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두 손은? 두 눈은? 무릎은?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희에게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나라에게 전할게요. 저희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